고민 거는 푸드라고 레브라더 리트리버입니다. 아, 두 네. 견종 다 훌륭한 견종 아닙니까? 그러게요. 레브라더도 네. 최고고 푸들도 최고. 최고의 견종들인데. 그래요. 견종 자판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푸들과 레브라더 리트리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모와 크기는 다르지만 이 두 견종이 비슷한 점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두 친구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조력견 출신이라는 겁니다. 조력견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냥꾼을 돕는 사냥개로 주로 새를 총으로 사냥하는 일을 돕습니다.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냥감을 찾는 포인팅도, 그리고 두 번째는 숨어있는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플러싱도, 그리고 세 번째는 총에 맞은 사냥감을 가져오는 레트리버가 있습니다. 두 견종 다 총에 맞은 사냥감을 가져오는 조력견입니다. 사냥감을 물어올 때는 상처를 내지 않고 가져오기 그럼요. 때문에 둘 다 무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견종이죠. 아, 근데 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조력견 기능은 거의 퇴색되었고 요즘엔 많이 반려견으로 예,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푸들과 리트리버 견종의 공통점 두 번째는 바로 네. 성품입니다. 성품은. 아, 그렇죠. 네, 둘 다 인간과 오래 호흡을 맞춰서 그런지 보호자가 원하는 거를 잘 알아듣고 보호자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뭐 우울증이나 자폐 등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또한 뭐 안내견, 경찰견, 그리고 마약 탐지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견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죠. 자, 과연 오늘 만날 친구들은 이런 견종 특성에 들어맞을지, 어떤 개성 있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화면 전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 되게 멋있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행복이 만복이 엄마 보호자입니다. 아빠 보호자입니다. 누나 보호자입니다. 형 보호자입니다. 내가 주먹이. 만복이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고 아직 중성화 전이고요. 두 살입니다. 우리 집 청방지축 막내 약간 느낌이에요. 저희가 시골 내려와 살면서 처남이 2개월 된 리트리버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고. 만복의 개인기 인사를 잘해요. 만복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의가 바르군요. 귀여워. 사랑 많이 받겠다.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강아지고 되게 해피바이러스. 행복이는 수정 나이는 한 4살 정도 됐고요. 블랙푸들 1년 반 키우시다가 이제 화양 못 키우게 되셔가지고 축산 주세요. 하이파이브. 행복이는 항상 이쁘죠.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걔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이 없을 수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진짜 짠. 이쪽 손 주세요. 하이파이브. 아, 귀여워. 두 강아지가 펜션의 마스코트일 것 같은데.